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늘로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광주 지역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재산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구갑 조인철 후보의 경우 광주시 부시장 재직 시절 사들인 비상장 주식 매입 과정이 부적절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서구을 양분암 후보의 경우 아들들에게 고가의 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 상대 후보들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 후보. 지난 2021년 광주시 부시장 재직 당시 광주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모 기업 대표의 또 다른 사업체에 비상장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사들였는데 경찰은 조 후보가 공직자의 직무를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연결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구갑 출마자들은 조 후보가 앞서 건강을 이유로 선관위가 주관한 법정 토론회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이 논란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치료를 마친 조 후보는 의도적 불참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해충돌 방지나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 재산 공개를 해놨겠어요. 제가 바보가 아니야. 파행을 만든 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100번 사죄를 드리고요. 민주당 서구을 양분암 후보는 이른바 꼼수 증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양분암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입니다. 장남과 차남이 신고가 9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서울 한남동의 단독주택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보의 배우자가 2004년 구입한 이 부동산은 5년 전 소득이 없던 자녀에게 증여됐고 증여세는 양 후보가 대신 냈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 지적이 일자 양 후보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증여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후보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해온 전형적인 부모 찬스이자 부의 대물림 사례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살 곳을 마련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민주당 북구갑 정준호 후보와 동구남구 을 안도걸 후보도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각각 검찰과 경찰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인데 당에서 그런 사람들 공천을 했다면 당과 개인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그 지역민들의 애로사항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민주당 텃밭에서의 민주당 후보들의 각종 논란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총선에 나서는 우리 지역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분석하는 광주 MBC 기획보도 공약 정책 한판 승부, 줄여서 공정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5명의 후보가 도전하는 광주 광산갑 살펴봅니다. 후보들에게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어떤 법안을 추진할 건지 물었는데요. 검찰 개혁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다양한 1호 법안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도심과 농촌이 어우러져 있어 광주의 대표적 도농복합 지역인 광주 광산구갑 선거구. 유권자는 13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태, 국민의힘 김정현, 새로운 미래 정형호, 진보당 정희성, 무소속 양윤열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후보들에게 국회의원이 되면 1호 법안으로 무엇을 발의할 것인지 물었는데 자신의 출신이나 소속 정당을 가늠할 수 있는 답변들을 내놓았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민주당 박균택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권 폐지안이 담긴 검찰 개혁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이 검찰 개혁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을 수사기관에서 인권 옹호기관으로 바꾸는 입법인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민의힘 김정현 후보는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맞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토지거래 규제 완화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광산구는 도시 농촌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토지거래 규제 완화 입법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 세수도 서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정형호 후보는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이른바 종합소비세를 도입하는 조세법 개정안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지하경제, 사채 이런 것들 세금 전혀 안 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러면 이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내가 주장하는 게 종합소비세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진보당 정의성 후보는 광산구 지역의 해묵은 현안인 광주 군공원 이전과 관련해 소음 피해 보상을 확대하는 공약을 맨 처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 소음법 개정을 통해서 전투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보상 금액도 현실화시키고 보상받는 대상 범위도 추가를 시켜야 하는 게. 소방 공무원 출신인 무소속 양윤열 후보는 공무원 출신으로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며 법안 거부권 행사나 사면권 남용 금지법을 위한 입법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잘못된 행사로 인하여 그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다시 출마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통령 사면권의 행사에 앞서 국회 동의 문제를 다섯 명 후보들에게 지역 최대 현안인 송정역 개발, 광주 군 공항 이전, 금호 타이어 이전 등을 물었습니다. 박균태, 김정현, 정형호 후보는 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문화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광산 갑 지역에 지하철 2호선이 지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 추진을 시민들과 함께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광산구의 중심인 송정역 역세권 활성화시켜서 랜드마크 조성하겠습니다. 용산역처럼 정말 여기에다가 문화, 교통, 쇼핑, 관광까지. 금호 타이어 이전에 대해 정의성 후보는 정부 차원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중국 차원하고 이야기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고요. 양윤열 후보는 군 공항 이전이 실패할 경우 광주 공항을 국제 공항으로 재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 공항을 무한으로 이전이 실패할 시 다시 국제 공항으로서 역할을 다시 재탄생시키는 게 제. 어떠한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 본인의 1호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지는 유권자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편 여수 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주철현 후보는 다양한 정치 경험을, 여성 후보인 박정숙 후보는 집권 여당의 강점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재선에 도전하게 된 주철현 후보. 여수를 세계적인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 1조 원 투자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수 엑스포역과 철도 부지에 쇼핑몰과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 환승센터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수소 트램을 타고 원도심을 국동항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모이는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만들어서 원도심을 좀 활성화시키고. 국민의힘 전남도당 산림환경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숙 후보도 연일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 후보의 대표 공약은 2년 앞으로 다가온 여수세계 선박람회의 성공 개최, 박람회와 연계할 수 있는 문화 역사 콘텐츠를 발굴하고 대규모 예산 확보를 통해 여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유치를 해서 감동 있고 힐링이 있는 이런 도시로 다시 한번. 생활 밀착형 공약과 관련해 주철현 후보는 전남대병원 여수 분원 건립을 내세웠고 고령 인구 증가에 발맞춰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등 노인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식비와 인건비 지원을 법제화하고 더 나가서 운영비도 좀 늘려서 식사도 제공받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박정숙 후보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무료 공공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여서동 제2청사 복원과 대학병원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항상 밀어왔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은 갑하고 을하고 싸우기만 했지 우리 민생을 한 번도 돌보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못했던 이 부분을 제가 꼭 실천하도록. 주철현 후보는 시장과 국회의원 경험을, 박정숙 후보는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집권 여당 후보임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강경한 입장을 밝히자 전남대와 조선대 교수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료 시간을 지금보다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하나둘씩 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의대 정원 증원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이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도 없는데 전남대학 교과대학 학생하고 전공의들이 그를 위해서 우리 교수님들의 뭐랄까 중재자 역할은 앞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2시간가량 논의 끝에 전남대 의대 교수들은 주 52시간만 근무하는 준법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모아온 사직서를 대학에 제출하는 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게 될 경우를 감안해 미루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체의 42%가 사직서를 제출했던 조선대 의대 교수들도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을 해소할 의정 간 대화 협의체 구성마저도 더딘 상황에 현재 전남대와 조선대는 병상 가동률과 수술 건수를 평소보다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사직하지 말고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을 설득해야지. 형이 화순에서 항암을 하고 계시는데 입원을 못해서 출퇴근을 하신다니까.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전공의와 대학병원 교수들에 이어 개원이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료계 미를 위해서라도 이 주 40시간 준법 진료와 더불어 앞으로 조금의 더 변화가 모든 개원이 사이에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출구 없는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자와 보호자들의 마음은 속절없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주말 두산의 위닝 시리즈를 거두며 개막 이후 순조로운 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선은 중요한 때의 적시타로, 불펜은 승리를 확실하게 책임지는 안정감 있는 투구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한신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발 투수 윤영철이 4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호투하던 5회. 서건창이 안타로 출루한 뒤 2루 도루에 성공하면서 맞은 2사 1루 찬스. 최원준과 박찬호가 잇따라 적시타로 화답하면서 승기를 잡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개막 이후 5승 1패의 호성적을 거두며 시즌 초반을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4승 12패로 절대적으로 약했던 두산에 지난 주말 위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초반 분위기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투수들은 투수 파트대로 열심히 해주고 야수들은 또 거기에 맞게끔 야수들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좋은 성적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심 타자 나성범이 개막 직전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무게감은 덜하지만 타선은 중요한 순간마다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팀의 승리 공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시즌 붙박이 주전으로 도약한 리우성은 6게임 연속 출루에 4할이 넘는 타율로. 이적생 서건창 역시 부활의 신호탄을 쏘는 쏠쏠한 활약으로 타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전상현과 최지민, 정혜영 등으로 이어지는 불펜진 역시 평균 자책점 2.38로 1위를 달리면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수들이 상당히 잘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용병 투수 윌 크로우가 두 게임 연속 대량 실점에 의문 보호가 실려 있고 양현종과 이을이 윤영철로 이어지는 국내 선발진 역시 기대에 부응하고는 있지만 모두 6이닝을 채우지 못해서 불펜진의 과부하를 덜어줘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하위권으로 쳐져 있는 KT와 삼성을 상대로 상승세 이어가기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 낮 영암 대불산단의 한 교차로에서 대형 탱크로리와 SUV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두 명이 숨졌고 도로 전신주까지 파손되면서 일대 공장에는 한때 전기 공급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탱크로리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SUV 차량의 앞바퀴는 인도 위를 나뒹굽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영암군 3호 대불산단의 한 교차로에서 25톤 탱크로리와 SUV가 충돌했습니다. SUV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동승했던 두 명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탱크로리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찌그러진 차량 내부에 갇혀 있다 결국 숨진 상태로 수습됐습니다. 안에 사람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탱크 운전자가 저 안에 있다고 해요. 못 나오. 사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파손되면서 1대 1km 반경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전봇대가 끊어졌어요. 밑에가 끊어져가지고 전기 끊어놓고 안전조치를 다 했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높았던 장소. 대로를 나오려면 다 보고 앞도 다 보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경찰은 현장에 CCTV가 없는 만큼 사고 당시 목격자 확보에 나선 한편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오늘 광주를 찾아 광주에서 기적의 한석을 만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의 22대 총선 목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5석 이상 당선이라며 광주 8석 중 딱 1석, 북구을 윤민호 후보를 당선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대표는 진보당 한석은 노동자와 광주의 자존심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선택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나주 화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민주당 신정훈, 진보당 안주용 후보를 초청해 공약과 정책을 비교 검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공직자 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후보자 토론회는 내일 오후 1시 55분부터 1시간가량 광주 MBC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종훈 후보는 건강상의 이유로 토론회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광주 서구 마륵동의 한 플라스틱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